여기 모란공장에서 1948년 9월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으로 높이 추대되시었으며 9월 9일에는 공화국의 창고를 온 세상에 선포하시었습니다. 그리고 당중앙위원회 제4차 5차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 전국 다수학 모범농민대회와 남북조선 제정당 사위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를 비롯해서 조국 통일을 비롯한 수많은 회의들과 예술공연들을 몸소 200여 차례나 조직지로 하셨습니다. 1947년 5월 10일 일꾼들과 함께 여기 모란봉에 오르시어 인민들이 언제든지 올라와 휴식할 수 있게 모란봉을 잘 효려히 한도하시면서 그리고 이곳에 국장도 하나 잘 지어서 근로자들의 문화 수준을 높일 수 있게 하려고 한다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1947년 5월 21일 착공된 우리 모란봉장은 그해 7월 20일 성대한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세조국 건설의 기쁨과 낭만만이 차넘치던 우리 여기 모란봉장은 지난 자국해방전쟁 시기 미제의 약속 폭격에 의해서 그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무참히 파괴되었습니다. 우리 모란봉장은 1954년 8월 14일 훈령이 완공되었습니다.